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단 일당이 부착했습니다. 배터리가 꺼지면 충전시킨 뒤 다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빚 공해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신규 주거지역 조성과 야간 관광지 조성 등이 빚 공해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청주 KB스타즈가 대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팀의 간판 박지수의 복귀로 후반기 기적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행정적으로 위법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반 구성을 놓고도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작 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웅 씨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방안은 이렇습니다. 내부와 외부 인사 동수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반장을 교육부 인력풀에서 4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임교육감과 함께해온 유수남 감사관에게 감사 지휘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해가지고 그 4급 이상의 서기관급으로 해서 감사 반장들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다면 교육청이 명백하게 감사 지원을 하고 제도 감사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유수남 감사관이 애초 제출한 감사반 구성은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유 감사관의 감사 참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알박기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히 배제되길 희망하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모든 일은 향후 경찰 수사를 기다려. 감사반 구성부터 첨예하게 맞서면서 감사 착수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도교육청은 외부 감사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오늘 교육부와 타 시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와 타 시도의 추천을 받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설 전 감사 착수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중학교 재배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미리 구매한 교복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6일 진행한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재추첨을 실시해 학생 106명이 종전과 다른 학교에 배치되면서 미리 교복을 구매한 학생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역 교복 업체들과 협의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게끔 조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1년 넘게 시청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위치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시청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충전시킨 뒤 또다시 붙여놓는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SUV처럼 보이는 차량. 충주시 관내 골재장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쯤 단속요원이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세차 중 못 보던 물체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충주시는 곧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관내 한 골재업체의 대표 2명과 직원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버린 행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평소 단속 갔을 때 어떤 차량이었는지 확인한 뒤 이 위치 추적기를 차량 하부에 몰래 부착했습니다. 단속 차량이 움직이는 평일 오후 시간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단속을 피해온 겁니다. 배터리가 꺼지면 충주시청 차고지에 들어가 배터리를 떼어내 충전시킨 뒤 다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굴제 채취법상 위반 행위의 처분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밤거리 곳곳을 밝히는 인공조명은 눈길을 끄는 화려함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빛 공해 그 자체이기도 한데요. 충청북도가 빛 공해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저감 대책에 본격 나섰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인공 조명들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광고 조명과 경관 조명 등 종류와 밝기도 다양한데 종종 우리 삶 곳곳에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도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37%가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수면 방해로 인한 건강 문제가 35%로 가장 많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인공조명은 5교의 광고물 조명이 47%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내 빛공해 지점 832곳을 측정해 지난 2019년과 2022년의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가로등과 같은 공간 조명 초과율은 3년 새 46%포인트, 광고 조명은 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와 증평 송산지구, 충주 기업도시 등 신규 주거지역 조성이 빛공해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인구 밀집으로 야간 활동 인구 증가되고 상업지역이 발달된 것으로 19년 대비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초과율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관광지 조성으로 빛공해 요인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 환경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조명 환경관리 구역이 청주시 흥덕구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32개 지점을 갖다 분석해서 조명 환경관리 구역을 갖다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명의 각도와 설치 방향을 조정하고 조명 종류를 교체하는 노력으로 빛공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전반기가 끝난 현재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팀의 간판인 박지수가 전반기 막판부터 복귀하면서 기적적인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 KB스타즈의 전반기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팀 간판 박지수가 지난해 여름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13경기에서 단 2승만을 수확하며 리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박지수가 돌아왔습니다. 복귀 첫 경기에서 출전 시간은 단 7분에 그쳤지만 가장 최근 열린 신한은행전에서는 30분을 소화하며 30.8리바운드로 예전의 기량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이 적절한 지방과의 조화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 6개 구단 중 5위에 머물고 있는 KB의 남은 경기 수는 13경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선 4위 신한은행과의 4경기 차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도전입니다. 작년에 또 저희가 통합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잘 가져간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수 부상 없이 잘 치른다면은 충분히 초라한 성적에 식었던 관중 열기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KB는 모레 일요일 하나원 큐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7번의 홈 경기를 갖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경기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반기에 이제 작년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진한 듯해 빠졌던 KB스타즈는 박지수의 복귀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기적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청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주에서 올해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설 명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소태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두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1일 괴산군 연풍면에서 감염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된 이후 오늘까지 도내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13마리가 모두 충주에서 나와 충주시와 양돈 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이런 가뭄 등 이상기후에 특화된 신기술을 올해부터 일선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한창 푸릇푸릇해야 할 마늘밭이 누런 입마름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장마철 물이 차 있어야 할 논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강수량으로 인해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주기적으로 비를 내려준다면 밭작물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물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해 특허를 받은 매립형 다목적 관수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토양의 수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땅속에 매립된 관로에 물을 흘려보내면 관수 모터와 연결된 스프링클러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반영구적인 관수 시설로 영농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원터치 노즐 설치 방식으로 관수 작업에 들어가는 노동력의 9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촌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기존 관수 시설 대비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은 농가에겐 부담입니다. 기존의 미니 스프링클러로 관수를 하게 되면 1헥타르에 100개가 소요되지만 개발된 기술로 적용을 하면은 1헥타르에 6개만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농기호는 올봄 영농철 전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발된 다목적 관수 장치를 이달 20일까지 통상 실시 업체한테 공고를 내가지고 선정되면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매립형 다목적 관수 장치에 비료와 농약 살포 기능도 탑재했으며 향후 풍향풍속 자동감지 시스템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변상금을 부과하며 시청사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3차 개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며 41개월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1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 45억 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시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도립대학교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혁신자문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습니다. 혁신자문위원장은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이 맡았고 교육전문가와 도립대 관계자 등 내 외부 위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는 충북도립대학교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북 지역의 지난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2.7% 늘어난 32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규모도 전년 대비 6.8%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15.7% 늘어난 222억 6,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7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치 공장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남성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을 환하게 비추는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는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인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생태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빛 공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만들고 또 허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제 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